11년 전에 153만 원이었던 이 소니 바이오 이 제품과 15달러에 나온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 2,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더 성능이 뛰어날까? 아, 궁금하다. 나만 궁금한가?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정말 빠릅니다. 11년 전에 나왔던 이 소니 바이오 노트북, 뭐 UMPC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노트북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당시에 153만원이라는 정말 엄청난 가격으로 나왔던,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매우 떨어졌었던 그런 노트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뷰를 했었는데 아무튼 정말 고가이면서도 성능이 떨어져서 가성비가 많이 떨어졌었던 그런 제품하고, 또 최근에 정말 작은 이 싱글보드 컴퓨터 라즈베리 파이 제로 2, 정말 비싸고 성능이 떨어졌던 이 기기와 비교해 볼 때 정말로 큰 기술의 발전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 2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15달러에 나와서 그야말로 정말 저렴하게 나왔는데, 뭐 지금은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뭐 15달러에는 못 구하죠. 좀 더 비싸게 줘야지 구할 수가 있는 제품이 되어버렸는데, 뭐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세기의 대결을 한번, 그래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기술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것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이 바이오, 11년 전에 153만원이었던 이 제품과 작년에 15달러에 나왔던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 2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 2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하셨는데, 아, 뭐 기기 스펙 이런 것만 열심히 비교를 하고 실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된 리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그것을 자세하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둘의 비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 2의 리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작은 기기에 뭐 블루투스 와이파이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네, 정말 대단하죠. 네, 둘의 스펙을 잠시 살펴보면 이 바이오 노트북의 경우에는, 네, 인텔 아톰 Z540 1.86 기가헤르츠 싱글 코어가 들어가 있고, 램의 경우에는 2기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즈베리 제로 2의 경우에는 1기가헤르츠 쿼드코어 CPU가 들어가 있고, 문제가 되는 게 램이 1기가가 아닌 512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512면은 뭐 웹브라우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특히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네, 아무튼 여기에 램이 1기가가 들어갔다면 뭐 둘을 비교할 필요도 없겠죠. 이게 완승입니다. 뭐 램 1기가라도 뭐 로딩 속도에서만 차이가 나지, 뭐 1기가 정도면은 웬만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512라면은 문제가 됩니다. 아예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만 궁금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둘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기술이라는 게 정말 눈부시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또 여기도 또 약간의 또 어드밴티지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U 성능도 많이 차이 나고 1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해서 일단 무선 랜카드를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 네, 브로드콤 비디오 디코더를 넣어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어드밴티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열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방열판은 제거하고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 조금 대결해 볼 만하겠죠. 네, 파이 제로에도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해서 오버클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클럭을 위해서 이렇게 듀얼 방열판을 붙여주고, 네, 이렇게 PC처럼 사용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버클럭을 하고 바로 대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클럭은
1300MHz로 클럭을 수정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재부팅을 하면 이제 오버클럭이 1.3GHz로 오버클럭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대결을 위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 소니 바이오에는 현재 윈도우 10이 깔려 있고 라즈베리파이 제로에는 라즈베리파이 OS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OS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실사용하는 데 있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부팅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팅 속도에 있어서는 뭐 파이 OS의 완승입니다. 네, 정말 작은 싱글보드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네, 빠른 부팅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부팅 속도를 보셨고 이제 한번 웹서핑에 있어서도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이 바이오는 랜카드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USB로 무선 랜카드를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네, 이제 웹서핑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바이오의 웹브라우저는 지금 현재 엣지 브라우저를 쓰고 있고 네, 라즈베리 파이 제로는 크로미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엣지 브라우저의 탭이 아마 배경화면까지 같이 뜨는 그런 형식이라서 좀 늦게 뜨는 것 같습니다. 아, 배경화면이 뜨느라고 늦게 떴던 것 같고 한번 무겁기로 유명한 네이버 웹사이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파이 제로 2에서 더 빨리 뜨네요. 벌써 다 떴나? 이야, 역시 쿼드코어라서 네, 이미 다 떴습니다. 여기는 지금 네, 아직도 다 뜨려면 멀은 것 같은데 이미 다 떠 있는 상태입니다. 웹브라우징에 있어서는 쿼드코어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파이 제로의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웹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약간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응답을 하지 않네요. 네. 네, 거의 뭐 20초 정도 있다가 뜨는 것 같습니다. 뭐 웹서핑에 있어서는 이 바이오는 현재 뭐 일반적인 웹서핑은 좀 어렵고 라즈베리 파이 제로에서는 뭐 기본적인 웹서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제 유튜브에 있어서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파이 제로에서 로딩은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바이오도 뜨긴 뜨는데 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 제목까지 다 떴고 네, 화면이 다 떴고 아, 잠깐 대기가 나왔었는데 영상 8개 이미 다 떴고 저쪽 바이오에서는 한참 걸리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타이핑이 됐는데 이쪽에서는 약간 렉이 걸리면서 타이핑이 안 되네요. 아마 이게 램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램이 512라서 아, 검색이 키보드가 먹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멈춰버린 것 같은데 네, 유튜브 화면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냥 일단은 닫고 네, 일단 닫아서 구글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홈 화면에서 멈추는 걸 보니까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는 로딩은 빠른데 유튜브 자체를 아마 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스크롤도 안 될 것 같고 아, 이렇게 하면 또 맞질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네, 여기서 한번 검색을 구글링하는 속도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구글링도 역시 빠르죠. 바이오도 떴고 자 그럼 한번 유튜브 채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5초 정도 걸렸는데 바이오에서는 잠깐 에러 메시지가 나다가 네 뜨기 시작합니다. 정말 답답하죠. 네 누가 더 답답한지 대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동영상 탭으로 바이오에서는 넘어왔는데 네 이 파이 제로는
하이 제로는 동영상 탭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램의 차이가 이럴 때 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는 뭐 이 파이 제로에서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하나 하는데도 다 렉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 동영상 탭으로 지금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 소니 바이오는 유튜브 영상 재생하는 데 있어서 320, 480도 아니고 240p로 플레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크리스탈 디코더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 140으로 나오는데 480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80p로 이제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480p로. 글쎄요, 720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720p를 네, 720p는 뭐 안 될 것 같습니다. 720p는 어려울 것 같고 저쪽에서는 또 지금 뭐가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느림보 대결 정말 화납니다. 네, 이쪽도 멈추고 여기도 멈추고 뭐 난리 났습니다. 파이 제로는 뭐 유튜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넷플릭스 과연 실행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로딩은 파이 제로에서 훨씬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벌써 다 떴습니다. 정말 네, 넷플릭스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과연 넷플릭스를 볼 수 있을지. 네, 비디오 디코더를 달았기 때문에 넷플릭스 실행이 과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이 파이 제로의 경우에는 원래 이 크로미움에서 넷플릭스가 실행이 안 되는데 와이드바인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설치해 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넷플릭스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또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네, 렉이 걸리네요.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바이오에서는 현재 플레이 화면으로 넘어갔는데 아, 이 램을 정말 1기가로 했으면은 이거 두 개 대결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램이 정말 아쉽습니다. 아마 다 이게 램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렉이 걸려 있고 바이오에서는 네, 이제 화면이 떴습니다. 과연 플레이가 될지 끊기긴 하지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를 이 11년 전에 나온 정말 저사양의 노트북에서 넷플릭스는 실행이 가능합니다. 디코더의 덕분으로 실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끊기긴 하지만 넷플릭스가 실행이 된다는 거 네,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일단 재부팅 후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부팅이 되었고 동영상 파일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불러오기 이런 거에 있어서는 훨씬 빠릅니다. 바이오의 경우에는 탐색기 하나 뜨는데도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 영상 파일은 1.9기가의 용량을 가진 1080p 영상 파일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에서는 플레이가 진행이 됐는데 네, 바이오도 지금 현재 뜨긴 떴는데 좀 느린 것 같습니다. 네, 1080p 영상 파일이 아주 무리 없이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의외네요. 네, 이쪽은 뭐 아예 진행이 안 됩니다. 아, 비디오 디코더를 달아도 1080p 영상 파일을 이 오래된 싱글코어 노트북에서 플레이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 파이 제로는 뭐 정말 잘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720p 정도 영상 파일은 될 것 같은데 아마 파일이 조금 무거운 파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또 게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 파이 제로의 경우에는 또 게임기로 변신할 수 있는 도구가 있죠. 네, 파이 제로를 게임기로 만들어주는 바로 G파이 케이스입니다. 현재
G5 케이스 2도 나와 있는데 저는 예전에 샀던 이 G5 케이스 1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파이 제로에 맞게 나온 건데 뭐 라즈베리 파이 CM3, 4 뭐 지금까지 다 적용이 되었죠. 여기에 파이 제로 2도 적용이 됩니다. 기판에 연결을 해서 네, 이렇게 팩으로 만든 케이스에 넣은 다음에 레트로파이가 설치된 마이크로 SD를 넣고 뒤에 꽂으면 게임기로 변신이 됩니다. 네, 부팅이 되는 동안에 한번 바이오에서 플레이스테이션 1 게임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실행이 안 되네요. 멈춰버립니다. 이 플레이스테이션 에뮬레이터도 윈도우즈용이 조금 더 사양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렇다면 이 G5 케이스에서는 어떨지 보겠습니다. 네, 뭐 플레이스테이션 1 게임은 거의 뭐 완벽하게 구동이 되죠. 게임에 있어서는 역시 레트로파이 이 G5 케이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레트로 게임기로서는 훨씬 더 성능이 앞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기기 지금까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거의 10년이라는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드밴테이지를 조금씩 주고 둘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 파이 제로 2 램이 1기가만 되었어도 어느 정도 실사용이 가능한 그런 기기가 됐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아주 작은 노트북을 만들어서 뭐 사용을 하면은 뭐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실행이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 램 문제인 것 같습니다. 레트로 게임에 있어서는 레트로파이라는 OS에 힘입어서 성능을 100% 끌어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바로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 2가 되겠고 정말 비싼 발매 당시 정말 비싸서 웬만해서는 살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도 성능 문제가 조금 있었던 이 바이오 네 바이오 마크가 뭐 거의 50만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인지 어쨌든 그 당시에 발매되었던 고진샤 이런 노트북들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많이 아쉬웠었죠. 네. 네, 비디오 디코더를 넣었는데도 현 시점에서는 사용이 조금 어려운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뭐 워드 프로세서 용도 이상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비디오 디코더에 힘입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영상 파일 실행이 안 됐고 그리고 웹서핑에서 훨씬 더 앞선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램 문제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했던 하지만 레트로 게임에서 압승을 거둔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 2 자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가격, 성능 이 모든 것을 정말 뛰어넘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쉬운 게 램을 1기가로 내줬으면 정말 많은 활용도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저도 개조에 정말 많이 이것을 사용했을 텐데 그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노트북도 뭐 정말 작게 만들 수 있겠죠. 3.5인치 노트북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아,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시대와 가격을 뛰어넘는 대결을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